살은 잘 먹죠? 먹는데 살이 올라와요. 아까 잠깐 쉴 때 보니까 네. 도시락 하나를 혼자 다 먹더라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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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거의 다 나와서 이제 40kg 넘고 아. 네, 넘고 좀 더 쪄도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는 네. 네. 조금 쪄야 돼요. 한 사실 한 45kg 정도는 45kg 저 되게 살이 좀 많이 쪘었었어요. 네, 저 되게 통통한 스타일이었는데 화면에 너무 이제 보기가 싫더라고요. 저는 근데 운동을 하고 먹기는 다 먹었어요. 아, 먹는 만큼 예, 운동을 했죠. 그래가지고 한 전 서서히 빠졌어요. 한 1년 사이에 한 4kg 정도 빼가지고 그걸 계속 빼자.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계속. 아, 근데 그것도 아. 관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마르게만 하면 그게 다 관리가 아니라 맞아. 지금 자기 체형을 보고 이렇게 작작 이렇게 좀 맞아요.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게 관리지. 지금 말씀하신 게 1년에 건강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셔서 4kg 빼셨잖아요. 근데 저는 일주일에 4kg 정말 그게 네 막 수분이에 빠지면서 아, 또 정말로 얼굴이요 이렇게 내려가요. 그리고 모든 게 이렇게 다 피부 막 되게 안 좋아지지 않아요? 네. 왜냐면 좀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. 저 데뷔작 할 때 뭘 모르잖아요. 캐스팅은 되는데 데뷔작에서 뭐예요? 눈물, 나쁜 영화가 뭐죠? 눈물 할 때. 아, 눈물이구나. 근데 저는 살 왜 뺐냐면 되게 통통했었거든요. 67kg인가 그랬는데 감독이 그런 거예요. 이게 뭔가 집 나온 아이들이고 뭐 예민한 불안하다. 그거니까 살을 빼야 된다. 근데 한 달 반밖에 없대요. 근데 별 생각 안 하는데 계약서 쓰잖아요. 근데 거기에 계약서 보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. 몇 배 어길 씨 막 이런 거. 근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크게 오는 거야. 왜냐면 모르니까 나는 안 빼면 그래서, 미약한 될까 봐. 그리고 막 그때는 집이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괜히 그래서 저도 거의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49kg까지 뺐어요. 그래서 제가 거식증 걸렸던 느낌이 뭔지 알아요. 저도 계속 토하고 그런 맞아요. 다음에 또 저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감기 걸리면 안 나요. 아. 맞아요. 한 달 이상 가고 한 달 이상 가고 면역력이 네. 그래서 제가 그 영화 하고 나서 어떤 능력을 갖게 됐냐면 저 지금도 구토하거나 그런 신이 있잖아요. 저는 그냥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그래서. 아. 네. 아니 그럼 소정 씨는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 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 나와요? 네, 항상 외우고 있어요. 네. 아니 그럼 본인이 오늘 먹었던가? 예, 한번 다 얘기해 봐요. 그냥 아침에 100g이라고 치면요, 사과 100g 뭐 50kcal, 양파 35, 양상추 11, 브로콜리 30, 어머 파프리카 20. 그럼 광어는 몇 칼로리? 광어 이런 거 안 먹어? 광어 그런 거 안 먹어? 아, 회도 있어요. 근데 거의 80에서 90칼로리 되는 참치회 같은 건 110칼로리 정도. 그럼 자, 광어 100g에? 네, 지금 다 100g다고 얘기하는 네. 거죠?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을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? 어떻게? 하루에. 원래 아, 하루에 이게 예전에는 막 하루에 200칼로리 이하 이러면 사과 하나가 15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? 제일 심할 때는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. 뭐 원래 남자가 한 2000칼로리 하루에 넘죠. 여자가 1500에서 2000 사이라고. 아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. 여자들이 제일 저기 다이어트하면서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원래 이게 저기 이 사이즈가 좀 줍니다. 네. 가슴 사이즈가. 네. 많이 줄죠? 많이 줄었는데 그 다행히 어머니가 유전... 이야... 야 그래도 그 하나의 끈을 놓지 않네. 하나의 끈. 어 그런 거 좋아. 그런 거 좋아. 거기선 포기하지 마요. 네. 거기선 절대 네, 양보하지 마요. 아 그래요? 다행이네 그럼. 나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. 저는 말이죠. 레이디스 코드가 일주일이 왜 안 됐냐면 오늘 이유를 찾았네.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있는데 굶고 또 이렇게 아프고 그러니까 아, 잘 될 리가 있나.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굉장히 네, 필요한데. 그러면 한 두 달 후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요. 대신에 45kg 찌우지. 45kg에서 한 7kg만 찐다고 약속하면 그래. 45에서 47 딱 좋아요. 45 하면 다시 출연해요. 그리고 인증 샷을 저희한테 체중계를 여기서 줘야지. 보내주세요. 어. 그럼 사무실에서 뭐 요즘에 제일 신경 쓰고 있구나 특훈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? 걸리세 씨한테 요즘 하고 있는 건 뭐예요? 사무실에서 신경 쓰는 건? 저 같은 경우는 발음 교정을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. 제가 북한 사투리를 쓴다고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해주세요. 근데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초청년 계열의 학교 다녔어요? 네,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집 근처에 있는 이제 한국어를 배울 맞습니다. 때가 이제 조선학교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조선학교를 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뭐 성향이 그쪽이 아니라? 네. 아니 원래 부모님들 성향이 그러면은 네.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아, 뭐 입학을 시켜요. 네. 네. 북한말을 배우다 보니까 친구 같은 단어도
동물을 알고 있었어요. 아~ 동물 얼마 전까지만 해도, 네. 그래서, 어머. 진짜로요. 아니, 근데 원래 동무도 동물. 우리 말이에요. 우리 말이긴 한데. 그쵸. 근데 이분이 내가 이거는